기쁘거나 즐거워서가 아니라 희귀질환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웃는 아이. 눈물 대신 웃음으로 아픔을 말하고 있는 9살 진희는 오늘도 슬픈 웃음을 지은 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웃음이 곧 아픔인 아이가 있습니다. 바로 엔젤만 증후군을 앓고 있는 9살 진희의 이야기인데요. 이 발작성 웃음 때문에 일명 행복한 꼭두각시 증후군이라 불리는 엔젤만 증후군.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진희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 만나보시죠. 그리면 안 돼. 방바닥에 그리면 안 돼. 자, 여기. 여기 공부하세요. 여기 앉아서. 어이구, 여기 색칠하세요. 이 진희 해봐. 해봐. 그런데 갑자기 진희가 숨이 넘어갈 듯 심하게 웃습니다.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수시로 발작성 웃음이 나타나는 것인데요. 진희는 웃어서 안 되고 진짜 아픈 거는 딴 사람은 몰라요. 저만 알지. 예, 딴 사람 봐서는 제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걸 몰라요.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아프다가도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또 금방 웃고 이러니까는 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. 세 살이 될 때까지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진희. 병원에서는 엔젤만 증후군이란 진단을 내렸고 진희의 웃음은 이 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 진희의 곁을 지키는 건 할머니인데요. 서로를 의지해 살고 있는 할머니와 진희. 진희의 유일한 의사 표현에 할머니의 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. 말을 할 수 없으니 할머니를 때리고 투정 부리는 것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. 오세요. 6살이 돼서야 걸음마를 뗀 진희. 발달이 더딘 진희는 걸음도 앉는 것도 여전히 불안합니다. 앉으세요. 앉는 걸 이렇게 예쁘게 못 앉아요. 결석 주저앉고. 지금 허리가 이 오른쪽이 조금 이상하거든요. 엉덩이 있는 데가. 그래서 그런 건지 바로 앉을 줄을 몰라요. 그냥 살펀하게 이렇게 못 앉고 결석 주저앉고 그래요. 맛있어요? 사는 동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병. 할머니는 손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았고 살아갈 날 또한 막막할 뿐입니다. 아침부터 심한 발작성 웃음이 또 시작됐습니다. 멈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웃음에 진희가 힘들어하는데요. 친구 학교 다 갔다. 우리도 학교 가자. 손녀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건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. 이렇게 진희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 지도 어느덧 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. 발길이 뛰어 친구 앞에. 이래서 내가 뭔 얘기 생겼나? 힘드시겠어요. 예. 이쁘게 하고 학교 가야지. 아이고 우리 이쁘다 이런.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커야 했던 손녀. 이런 진희가 안쓰러워 할머니는 더 정성껏 보살펴 왔습니다. 강원명 학교 가야지. 선생님이 진이 기다리는데. 학교는 집에서 5분 거리. 그 길을 할머니는 언제나 함께 하는데요.
다리 경직으로 불안한 진희의 걸음. 이 위태로